4분의 4박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시는 4분의 4박자, 즉 4분음 표가 한마디에 4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고, 파샵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 파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뒤에 파는 모두 다 파샵으로 불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수플룻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슨 7, 저희 파샵, 솔, 플랫 배워볼 거고요. 사, 장조, 음계, 그리고 저음, 레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음, 파샵, 솔, 플랫.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샵과 솔, 플랫은 이명 동음이고요. 이름은 두 개, 음은 하나입니다. 파샵 위치는 왼손 1, 2, 3, 4, 오른손 4, 5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 그냥 파는 이렇게 눌렀었죠? 이렇게 눌렀던 2번을 떼시고 4번 손을 눌러주시면 파샵이에요. 바로 불어보도록 할 텐데요. 악보 보시면 1옥타브, 2옥타브 다 똑같이 그려져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저희 2옥타브 올릴 때 압력을 세게 해서 불면 음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파샵 세게 불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1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디에 파, 파샵, 솔, 파 써져 있지만 임시표는 같은 마디 안에서 계속 영향을 주니까 앞에 파샵이 뒤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파, 파샵, 솔, 파샵으로 불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바로 2번 가겠습니다. 사장조 음계에 들어갈 텐데요. 조표의 앞에 C라고 써져 있고 앞에 파샵 붙어 있죠. C는 4분의 4박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C는 4분의 4박자, 즉 4분음표가 한마디에 4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고, 파샵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 파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뒤에 파는 모두 다 파샵으로 불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마디에 한 번씩 숨 쉬는 걸로 할게요. 30페이지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하겠습니다.
저음 레 2옥타브 레에서 2번 손가락 왼손 2번 손가락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오른손 2, 3, 4까지 눌러주시고 따뜻한 바람 밑으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7번 시작할게요. 보슬비 하겠습니다. 좁표 변화되는 거 꼭 잘 체크해 주세요. 7번은 파샵 있고 8번은 없고 다시 보슬비에는 붙거든요. 항상 샵 위치 잘 봐주시고요. 달빛에 바로 할게요. 세컨입니다. 두 번째 줄 마지막 두 마디 보시면 파샵 레 파샵이죠. 그 다음에 솔 파 미 레. 사실 여기에 굳이 내추럴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임시표는 어차피 그 마디를 지나가면 어차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추럴을 안 붙여도 되는데 이 책을 만드신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요 다음 마디에는 파샵이 붙지 않는다는 걸 한 번 더 알려주시려고 내추럴을 붙여주신 거예요. 내추럴은 지우개입니다. 임시표나 조표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 그래서 파샵 레 파샵 솔 파 미 레 이렇게 된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슨 7 마무리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새글 알림도 꼭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